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활 코딩에 자막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서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코딩의 수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이라는 수업에 여러분이 자막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컬럼에는 웹페이지에서 공부한 단어의 수를 세기라고 하는 것은 생활 코딩 예, 홈페이지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하나의 그 챕터가 이제 그거에 해당되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영상을 자막으로 처리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그 수업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을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막 번역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번역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또 번역을 하면 이 작업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진행 상태를 클릭하셔서 진행 중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진행 시작일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거기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자막가에다가 이제 본인의 닉네임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자막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언어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가 나오고요. 이 한국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업을 누르시고 자동 생성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소리를 분석해서 자막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자막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영상을 실행을 시키고요. 자, 지금부터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멈춰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그 소리에 맞는 텍스트로 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수업.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수업 이렇게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자본이 수백억 대 뭐 이렇게 나오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제출하여 검토받기를 클릭하고 뭐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아니오를 하시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검토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출이 되고요. 예. 여기서 닫기 버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자막 작업이 다 끝났다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진행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완료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완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예. 여기 있는 항목 중에 부분 완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시작일이 상당히 오래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여기 있는 부분을 진행 중 표시를 없애서 다른 분이 이 번역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 자막이 완성이 되면은 청각에 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양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자막 번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